빅크런치에게 아주 색다른 제안이 들어온다. 컨텐츠. 그 제안은 무엇이냐? 바로 슬픈 영화 보고 울지 않기. 울지 않기 챌린지인데요. 일단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회사 팀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. 네, 영화 하나를 추천해주면서 너희가 이걸 보고도 울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영화의 감상문을 적고 낭독을 하겠다. 대신에 너네가 운다. 그럼 운 멤버는 내 앞에 와서 감상문을 써서 낭독을 해라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유력한 저희 눈물 후보 김찬영 손을 들어주세요. 아니, 자신해서 빨리 들어주세요. 네, 진짜 안 울 거야 찬영? 아니 저 안 울 거예요. 아까부터 걱정했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팬 사인인데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은 눈이 퉁퉁 붓는단 말이에요. 아니 그걸 왜 오늘. 자 이거 눈물 흘리는 사람은 감상문 써야 돼요. 팀장님 앞에서 감상문 쓰고 낭독해야 돼요. 첫 번째 컨텐츠.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여러분들 보시죠.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있어요. 이것도 부탁해주나요? 제가 슬픈 영화를 잘 못 봐요. 그럼 제 부탁 들어주나요? 뭔데? 공포영화 소리 안 지르기. 다음에? 다음번에? 오케이. 아니 웃긴 영상 보고 안 웃기도 재밌다. 웃긴 영상 안 웃기도 하세요. 왜 그래. 네. 아, 네. 이야기가 좀 조용히 됐습니다. 일단 이 컨텐츠 먼저 하는 걸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쵸 여러분들? 마법의 편집. 그쵸 여러분들? 그대로 이어주세요 이거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삼촌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오늘 볼 영화가 뭐예요? 오늘 볼 영화가 뭐냐? 시작! 불 켜고 봐요. 그럼 그래야 네가 웃는 걸 보지. 하품에서 나는 눈물 또 이정이야? 그것도 눈물이에요? 뭐야 여기 BGM 섞어.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BGM이 슬프네. 전화해도 되죠? 집에 잘 없는데. 계실 때 할게요 그럼. 너무 매력 있으셔. 어떻게 이게 슬픈 영화라니? 뒤에가 너무 궁금해. 지금도 몸보라에 네가 기억이 안 난다. 기억하고 싶은데 악착같이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. 이 기억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.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 가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돌덩이 같은 거라고. 그러니까 아버지 저 얘기 못 하셨어. 아이고, 자식. 아우, 나 웃겨서. 왜 나가신다면서요? 이따 갑시다.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죠? 아니지. 혼자 봐야지 이거는. 아 혼자 보면 좋은 영화다. 혼자 봐야지. 혼자 봐야 마음껏 들지. 혼자 봐야지. 그럼 다음에 혼자 보는 걸로. 네. 알겠습니다. 오비씨. 네,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어땠어요? 아 저는 아직도 감정이 너무 가지가 않아가지고. 아 지금도 왜 울래요? 한찬이 형 오늘 세수 안 해도 되겠는데? 아 제가 영화를 잘 못 봐요 진짜로. 아 진짜 잘 못 보는데. 아 다들 먼저 얘기하시죠.
정승이. 네, 저는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. 가족도 있고.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영화 복도에서 좀 한계가 와. 형, 아, 그쵸. 저는 형, 네, 어씨. 네, 저는 어디서 갔어요? 가족들 이름 부를 때 그때는 터졌죠. 진짜 진짜. 아, 여기 장면을 얘기하지 마세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꾹 눌러 담으려고 했는데 예, 시금시금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, 감정이. 우리 또 박둥이 딜란이. 연애도. 야, 나 박딜란도 안 운다고 나한테 형. 아, 저 진짜 저도 안 울어요. 막 이랬거든. 근데 아니,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둥그렇게 부르.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. 아, 근데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코도 막혔어요. 눈물이 막 떨어져가지고. 오늘 네, 영화 이거 보면서 아, 많은 분들이 좀 아, 클로징 해주세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저는 눈물 흘리지 않고 저랑 현호 그리고 민혁이는 눈물 흘리지 않고 슬픈 감정만 잘 받아들여서 영화를 잘 감상했던 것 같고요.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정말 닭똥같은 눈물 흘리면서 많이 슬퍼하고 감정에 동요치는 오늘도 토요일 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영화 네,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요. 다음에는 또 무서운 영화 컨텐츠로 우리 디얼리티 우리 디아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할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꼭 할게요. 정말 분하지만 그때의 감정을 살려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감상문을 쓰고 있으니까 네. 방해하지 말아주세요. 한방울 떨어져서 쓰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걸 느낀 영화여서 진지하게 쏘아 내려갈 생각입니다. 현우 씨 어때요? 어때요? 쓰다 보니까 어때요? 또 눈물이 나요?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? 전 사실 울지 않았지만 형들이 자꾸 울었다 해가지고 그 이제 컨텐츠가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. 아, 그쵸. 제가 울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와. 감상문이라는 게 원래 그쵸. 영화 내용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어땠는지 가 중요한 거거든요. 아, 그쵸. 그래서 아직 영화 내용을 넣지도 않은 다들 벌써 이 정도 나왔어요. 와. 그럼 뒷장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 울보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창가모노 1번 장수장애를 보고 오열한 박대란이라고 합니다. 또 보면서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다. 자식은 부모 가슴 한구석에 돌처럼 박혀있다 라는 대사가 아.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. 자.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이런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정말 보람찬 영화 감상이었다. 고마워요 팀장님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울보 2호 김찬영입니다. 감상문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재밌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울지 않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지크런치 중에 가장 울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있는 저는 아니나 다를까 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. 이번처럼 멤버들과 같이 함께 모여 영화를 또 보고 싶습니다. 다음에는 꼭 슬픈 영화를 보고 울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다음 분까지 네. 들어오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상문이라고 썼지만 영화의 줄거리를 다 채워버린 정승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울보 4호 현 4입니다. 현 5입니다. 네. 장수상의 감상문 2학년 1반 박현호. 이 영화는 정말 한 번씩은 꼭 봤으면 하는 영화이다. 처음에 이 장수상이라는 영화를 볼 때 첫 부분까지만 해도 서로 남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전개되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 네 기호 5번 울보 오브입니다. 네 시작해보도 근데 시작 전에 저도 좀 스포일러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니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. 네 모든 걸 다 잊은 나와 사랑했던 기억마저 잊은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 여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한 울림을 준 것 같다. 그래서 한 번 더 볼 거다. 부러운 말. 뭐 다 좋았는데 네. 아까부터 그 오른쪽 팔에 그거 어디 안녕하세요. 울리고 싶은 남자 울려보고 싶은 남자 우는 모습을 소장하고 싶은 남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. 가족 얘기는
그럼 어떻게 울음을 참습니까? 아 울면 안 됩니다. 이런 영화는 혼자 보거나 아니면 마음껏 울어도 될 때?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. 종이 조금 더 내려주세요.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. 어쨌든 한 번쯤 영화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감성에 젖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 나쁘지 않습니다. 아유 엄지척. 그래 뭐 영화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추천해준 입장에서 그냥 기분이 좋고요. 뭐 저도 좀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들이 많고 장르를 떠나서 언제든지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극장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네. 또 영화나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가사, 좋은 곡을 쓸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